아침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일찍 자고 계속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뭐든 다 답해줄게. 연고대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부입니다. 제가 드디어 연고대답 시즌 5첫 번째 주자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댓글 중에 제가 특히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을 뽑아서 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부님은 다부지신가요? 뭐 정화님이 달아주신 댓글인 것 같은데 전혀 다부지지 않습니다. 제가 멘탈이 진짜 푸크다스 멘탈인데 여러분들이 또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엄청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 난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 이런 것도 잘못 지키면은 대학은 어떻게 가지? 나는 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슬럼프가 올때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아,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뭘 성취하지 못했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뭘 이뤘느냐에 집중하시면 그 슬럼프를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공책 하나를 딱 펴요. 그리고 정말 사소한 거더라도 내가 이룬 거를 하나씩 적는 거예요. 원래 쉬는 시간에 맨날 맨날 노는데 5교시에는 영어 단어를 암기했다.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하다 보면 성적을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이 정도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가 계획한 거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유형이에요. 플래너를 짜도 결국엔 이걸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할까? 이런 식으로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너무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지 말고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이뤄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는 그런 뿌듯함을 느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8시 반까지 독서실에 가기라는 목표를 하나 잡고 아, 성공했다. 그럼 나는 투썸 플레이스 가서 딸기 케이크 하나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런 뿌듯함을 느낀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도 쉽게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취한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조금 조금씩 성취해 온 것이 나중에는 정말 큰 것이 돼서 여러분들께 돌아갈 겁니다. 빠르게 쌓은 성은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벽돌집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한발한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학 내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유유. 제가 또 자칭 수학의 신 아닙니까? 첫 번째, 무조건 개념은 탄탄히.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 너 평균값 정리랑 사이값 정리의 차이 알아? 라고 하면은 다다다다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방심해서 개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1등급이 계속 나오다가 2등급으로 훅 떨어지더라고요. 풀면서도 아, 이 개념이 이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 내가 개념이 흐릿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개념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옆에 써있는 개념을 읽고 모르는 거를 개념 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었어요. 문제 풀면서 모르는 개념이 있거나 쉬는 시간에 공부하기 싫을 때쭉 읽으면서 모르는 거에는 계속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나중에는 그것만 볼수 있게. 21번, 29번, 30번 이런 고난이도 문제가 어려운 개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념을 융합시켜서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전히 탄탄히 짚고 나서 유형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적은 양의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인데요. 내가 진짜 수백만 개의 문제를 풀어봐도 결국에 시험에서 그 문제가 나올까요? 어차피 문제는 난생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러한 시각을 기르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드리는 공부법이 다부의
동그라미 공부법입니다. 수학 문제집 하나를 사면은 문제 옆에 문제를 푼 만큼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근데 그 동그라미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맞춘 문제는 색칠한 동그라미로 적고 내가 틀린 문제는 빈 동그라미로 적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면 찬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두 번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오답 노트를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집만 보고서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고 어떤 문제는 두 번 연속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는지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문제집에 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 밑에 답이 쓰여 있으면 어떻게든 그 답에 맞춰서 풀이를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답은 3인데 4가 나왔어. 아 그래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지 해가지고 그냥 4로 답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지에 풀이를 절대 적지 말고 내가 틀렸느냐 맞췄느냐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답지를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정도 문제를 풀고 주말에만 답지를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생기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혼자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모르겠던 문제인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스스로 해결했다는 뿌듯함도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답지를 먼저 보지 말고 두세 번 정도는 혼자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암산 실수를 하거나 계산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럴 때 조그만 실수라도 공책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8은 40인데 5 더하기 8은 13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 라고까지 적어놔요. 나중에 그거를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몇 개 보다 보면은 아 내가 곱하기를 더하기로 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네 라는 게 보여요. 나중에 곱하기 문제를 풀 때 아 이번에는 더하기로 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실수들이라도 공책에 적어가면서 실수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수학 점수가 크게 향상되실 거라고 믿어요. 수학은 감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2학년 때까지는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수학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행평가나 그날그날 배운 과목을 복습하는 것으로 공부 계획을 짰습니다. 내신 기간이 다가올 때 되면은 수학은 이미 개념과 유형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문제들 아니면은 고난이도 문제 몇 개만 하루 할당량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암기 과목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수능 대비를 할 때는 하루 평균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꼭 수학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성적이 잘 나온다고 방심하거나 꾸준히 하지 않으면 바로 성적이 훅 떨어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잠 많은 것 때문에 죽겠는데 수업 시간에 졸릴 땐 어떻게 하셨나요? 시험 기간에 수면 시간은 얼마였는지도 궁금해요. 하핫. 저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평소에 공부를 할 때에는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취침을 하고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일어나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총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목표로 뒀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2, 3시에 엄청 공부가 잘 되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 아침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일찍 자고 계속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내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에 그냥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 3시 반까지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아침잠이 많으니까 그냥 늦게 일어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국어 지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능 전 세 달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는 다시 아침에 국어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이용을 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스탑워치로 공부 시간을 잴 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시간을 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의 짜투리 시간을 버렸는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챕터별로 나눠서 공부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부터 1교시 쉬는 시간까지 60분이잖아요. 그 시간을 쟀는데 내가 55분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나는 5분의 짜투리 시간을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자기가 잠이 많아서 어떻게든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얼음을 와작와작 씹어먹거나 스탠딩 책상이라고 해서 서서 공부하는 그런 책상에 나가서 서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밤에 되게 밖이 춥잖아요. 그래서 창을 열고 창가에 서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한기가 들어와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깨니까 창가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교실 밖으로 나가시면 복도가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그 복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잠이 깨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방법을 써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그냥 안 자고 어떻게든 깨어있으려고 해봤자 그때 공부하는 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면 그냥 10분이라도 1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자고 나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숙사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먼저 기숙사 장점에 있어서는 기숙사랑 학교가 붙어있기 때문에 통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뛰면은 진짜 1분 안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놀아도 재밌고 공부해도 재밌어요. 친구들과 함께 추억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이렇게 장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집에 안 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애틋해져요. 그래서 절대 싸우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해도 엄마가 화를 내지 않아. 그게 장점입니다. 기숙사 하면은 단점도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엄마도 아빠도 가족을 다 잘 못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들어갔을 때 첫 주에 밥 먹다가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친구들이랑 24시간 내내 붙어있다 보니까 계속 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기숙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자극받아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두 번째는 다른 친구들의 생활 패턴이나 언행에 크게 예민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 좋아요. 세 번째는 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말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되게 추천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랑 동창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 랑 룸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같이 배달음식도 시켜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진짜 재밌었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친구들이랑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불법으로 무슨 교도소처럼 위에 철창에 매달려서 배달음식 시켜먹기도 하고 친구랑 방에서 몰래 라면 끓여먹고 그런 식으로 엄청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정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자기 성격이랑 기숙사 특성이랑 잘 고려해보셔서 기숙사 들어갈지 말지 선택하실 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 꿈은 교사인데 뮤지컬 동아리 들어갔어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꿈이 교사였는데 저는 연극부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생기부를 채워나가는 수시러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은 방송부를 하고 교사를 꿈꾸는 사람은 뭐 교육봉사 동아리를 하고 자신의 진로와 꼭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사랑 뮤지컬 동아리에서도 쉽게 연관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뮤지컬 동아리에서는 그 배역을 연기하고 연출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의 감정선이나 상황에 하나하나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사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니까 뮤지컬 동아리와 교사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그 두 가지에서도 쉽게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부 아니면은 뭐 내가 생각하는 직업이랑 꼭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분명히 거기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굳이 동아리에서만 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했던 발표나 아니면 독서 활동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연계성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동아리를 진로랑 맞춰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은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연구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달아주신 댓글에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정말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다 대답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은 저에게 더 물어보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고대답 다음 타자에 대한 프로필은 연고TV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예정이니까요. 프로필 보시고 다음 타자에 대한 질문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